안 돼. 기사의 수술비복. 제발 가지마. 변경되지 말란 말이야.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수술비 보험하면 보호망, 보호망하면 수술비 보험인데요. 저 보호망이 그전에도 몇 번 저 보호망이 영상에 올린 적이 있어요. 3월 31일까지만 판매가 가능한 수술비 보험 끝판왕, 최강자 디사의 수술비 보험. 일단은 질병 수술비죠. 매회 반복적으로 임신출산 관련한 특히 제왕절개, 요실금, 치액, 그 다음에 체외충격파 세석술, 이 모든 것이 50만원까지 가입이 되지만 4월달부터는 보장도 축소가 되고요. 매회에서 연간 1회 혹은 다빈도 진단이죠. 이런 여러가지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비 보장, 이런 부분들이 빠질 예정이니까 3월달에 무조건 준비를 하셔라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종수두비, 일단은 손해보험, 생명보험 30개의 보험회사 중에서 가장 저렴한 저 보호망 이름 석자 걸게요. 저 보호망이 얘기한 대로 D사의 수술비 보험, 특히 5종 수술비가 타사 대비 보험료가 25분의 1 정도로 저렴하다 보니까 1000원 미만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워낙 B5 안에 드는 대형 보험사다 보니까 보험금 지급도 정말 잘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사의 수술비 보험, 요즘에는 연계 조건도 좀 많이 붙고요. 또 기본 보험료 자체가 예전보다는 점차 높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살아있네, 살아있어. 살아있기 때문에 지사의 수술비 보험, 4월달에는 정말 보장 내용도 축소가 되고 보험료가 인상이 될 예정이니까 오늘이 3월 3일이잖아요. 무조건 이번 달 내로 준비를 하시고 가입을 하셔라,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대 진단금이에요. 암, 뇌, 심, 이러한 진단비는 점차 가면 갈수록 보장 내용이 좋아지지만 반대로 수술비 보험료 점차 안 좋아지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얘기한 대로 수술비 보험은 그날 정말 때가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 3대 진단금에 비해서 최초 1회가 아닌 매회 반복적으로 사고 우려먹듯이 매 사고당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 비갱신형 20년 나 90세 만기로 20년만 딱 납입하시고 노후 때까지 시술, 수술, 비관열, 관열, 카테터, 내시경, 신의료기술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 가성비 좋은 뭐 3-4만원대로 저렴하게 가입을 하시면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술비 보험 3월 말까지 꼭 준비하시고요. 4월달에는 모든 수술비 보험이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데 특히 수술비 보험 최강자 디사의 수술비 보험, 매회에서 연간 1회 혹은 우리 다빈도 질환 수술비가 빠질 예정이니까 그 전에 꼭 타이밍 좋게 가입을 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주평은요. 3월 말까지 수술비 보험 가입 안하면 절대 큰코 다칠걸, 큰코.